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대하여 주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찾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아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십자가 지는 삶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발 부탁하는 것은 그 십자가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지 말고 그 십자가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도둑질하고 사람의 좋은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좋아도, 정의롭게 보여도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나의 오름으로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오름만 강조하여서 내 가정에서 싸움이 나고 이웃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이 되려면 사람을 살려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갈망하고 죄에 대해 애통하고 눈물이 있고 따뜻한 친절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을 오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